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드올리어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주유를 가득하고 도심을 빠져나가서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서 연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연비는 13.8km를 보여주고 있으며 차량의 총주행 거리는 4,989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올림픽대로를 올라가면서 차량의 연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비가 현재 15.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현재 총주행 거리는 4,992km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연비가 15.6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더 많이 올라갔네요. 15.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주행 거리는 마찬가지로 4,992km가 되겠습니다. 아, 연비 갑자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16.2km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16.5km를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주행 거리는 4,994km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대로는 일반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연비는 16.8km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주행 거리는 4,99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 16.8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16.2km를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총 테스트 구간은 5km 정도 됩니다. 4,989km에서 출발하여 4,994km에 도착하였습니다. 연비는 13.8에서 도착 지점에 보인 연비는 16.8 정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은 이 차량이 5,000km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주행 거리가 4,999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km가 남았습니다. 거의 도착 지점에 다달하였습니다. 드디어 5,000km가 되었습니다. 더올리어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도심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구간에서의 연비 테스트를 일반 모드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